아! 아! 이게 끝이었다. 안녕하세요. 대장항문 전문병원 대양병원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남수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충수돌기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실 제가 충수돌기염 환자들을 많이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해본 경험은 많은데 충수돌기염 환자의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그분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장항문 전문병원 대양병원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외과 안현준입니다. 저는 남수민 선생님과 다르게 충수돌기염 환자로서의 경험까지 있는 좀 더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전문성 너무 부럽습니다. 그 선생님 언제 충수돌기염 환자가 되셨었는지 그 경험담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 사실 몇 년 전인데요. 그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그때 여자친구랑 여행 중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배가 살살 아파오는데 이제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서 약간 찜찜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여행 중이라 중간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일단 참고 다녔죠. 근데 이제 느낌이 안 좋아서 일단 금식을 유지를 하고 여행을 할 때 보통 맛집을 다니게 되는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만 이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날 이제 자려고 밤 10시 정도에 누웠는데 이제 배가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이루면서 뒤척이다가 한 새벽 1시 정도에 돼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충수돌기염이 진단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대충만 들어도 너무 흥미로운데요. 일단 그 경험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 충수돌기염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보고 지나갈까요? 네. 소위 말하는 맹장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이름은 충수돌기염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몸에서 소장이 끝나서 이렇게 대장으로 이어져서 크게 한 바퀴 우리 몸을 돌아서 이제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크게 이제 맹장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돼지 꼬리 같이 생긴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수돌기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이제 충수돌기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 사실은 이제 충수돌기염인 거죠. 이 특별하게 원인은 뭐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이제 요 입구가 막히면서 요 끝부분이 이제 부어오르면서 염증이 심해져서 퉁퉁 붓고 요쪽이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이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급성으로 생기는 급성 충수염이 대부분인데 드물게 만성 충수염도 있긴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충수돌기염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우하복부 통증이 이 충수돌기염의 전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이런 증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많아갖고 진단이 어려운데요. 그 인터넷 같은 걸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오른 다리를 뭐 못 든다 이러면은 맹장이라는 얘기도 막 있던데 사실 이거는 뭐 롬싱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린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통 이제 어떤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그 해당 부위가 울려서 아픕니다. 그래서 뭐 기침을 한다거나 뭐 진찰을 위해서 이제 침대에 눕는다거나 일어나거나 뭐 이런 동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더 아파서 울린다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초반에는 오른쪽 아랫배보다는 뭐 명치 쪽이 아프다 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오른쪽 아래쪽으로 그 통증이 옮겨가는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화불량 증상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체한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설사를 오히려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오른쪽 아랫배가 점점 아파진 통증이고요. 그동안 그 이 통증이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고 점점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는 경우에는 얼른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당시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아 내가 충수돌기염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 제가 외과 의사니까 이제 우하복부 통증에 대한 이제 그런 감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제 제가 만져봤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특징은 압통과 반발통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오른쪽 아랫배를 이렇게 딱 누를 때 하고 또는 이렇게 뗄 때 아 하면서 이렇게 아파지는 통증이 있는 게 좀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딱 본인이
직접 진찰하고 느끼셨군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그러면 남 선생님은 충수돌기염이 의심되는 그런 복통 환자가 이제 외래에 찾아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진찰을 진행을 하시나요? 보통 충수돌기염 환자들은 처음에 올 때부터 충수돌기염입니다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에 대한 문진이 먼저일 것 같아요. 보통 배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식으로 아픈지, 아픈 부위가 뭐 어딘지 뭐 이런 것들도 여쭤볼 것 같고, 뭐 열이 난다든지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다른 증상들이 없는지 물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충수돌기염이 좀 의심된다 싶으면 침대에 눕혀서 진찰을 하게 되겠죠. 배 복부 곳곳을 눌러가면서 아통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그런 부위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손을 뗄 때 통증이 느껴지는 반발통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통증의 정도는 어떤지 등을 보면서 충수돌기염이 의심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흔히 이제 초음파나 이제 복부 CT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초음파는 이제 복부에 프로브를 갖다 대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 검사인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요 충수돌기 요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흔히 보통 정상의 크기보다 더 두껍게 부어 있거나 이제 굵어져 있는 양상이 초음파에서 관찰이 되면은 충수돌기염을 진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는 방사선을 쓰지도 않고 뭐 조영제를 쓰지도 않고 이렇게 프로브만 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뭐 소아나 임산부들 등등까지 모두 검사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고요. 그 대신에 이제 초음파는 이렇게 잘 대서 여기를 잘 찾아야 되니까 검사자의 숙련도나 뭐 해당 환자의 뭐 어떤 여기 이제 특별한 위치로 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잘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저는 복부 CT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복부 CT를 찍으면 딱 이 충수돌기가 부었는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복부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수돌기염이 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오래되면 터져서 복막염이 되기도 하는데 이 복막염이 있는지 뭐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복부 CT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충수돌기염은 아니지만 충수돌기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래서 그때 병원을 갔을 때 복부 CT를 검사해서 제 충수돌기염이 진단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복부 CT의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량도 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몸집이 작은 소아에서는 CT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정말 마르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아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충수돌기염 외에도 충수돌기염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대장의 개실염이나 말단 회장염, 뭐 장갑막 임파절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하복부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뭐 난소염전이나 골반염 이런 것들도 우하복부 통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의학적 검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질환들을 감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되면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예. 보통 이제 그 충수돌기 염증이 생기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보통 뭐 한 2, 3일 정도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 염증이 있던 이 부위가 점점 퉁퉁 부으면서 이 벽이 얇아져서 소위 말하는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맹장 터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나 뭐 세균들 그런 것들이 이 복강 안에 이제 깨끗한 공간으로 이게 새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위 주변으로 국소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복막염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복막염이 넓어지면서 범복막염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충수돌기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 받고 검사 받고 그렇게 해서 충수돌기염으로 진단이 됐다면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술은 이제 충수돌기 절제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충수돌기 자체를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는 이제 묶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염증이 있는 충수돌기를 떼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오른쪽 아랫배를 이제 가로로 이렇게 크게 열어서 이제 개복으로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통증도 좀 적고 일상 회복도 빠른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개복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꼽에 구멍을 몇 가지 이제 뚫어가지고 그 기구를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멍을 저는 이제 3개 정도 뚫고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배꼽인데요. 배꼽의 위 혹은 아래쪽에 하나 하고, 저는 이제 왼쪽 아랫배, 오른쪽 아래에서 약간 좀 더 아래쪽,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3개를 뚫어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이거 복강경 구멍 뚫는 위치가 의사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배꼽 아래보다는 배꼽 위를 조금 더 선호하고, 이쪽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왼쪽 위에, 네, 이렇게 3개를 뚫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2개 뚫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이렇게 뚫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선호차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구멍을 3개씩 뚫지 않고 뭐 배꼽에 딱 하나 정도만 뚫어가지고 구멍 하나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꼽 쪽에만 조금 상처가 크게 남고 나머지에 이제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복강 내에 지저분한 물질이 조금 있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빼내기 위해서 이런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그 복강경 수술을 위해서 뚫어놨던 구멍으로 해서 이 기구를 이제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액관이 충분히 배액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퇴원하기 전에 이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통 충수돌기 절제술을 위해서는 이 충수돌기와 맹장이 연결된 이 충수돌기의 근위부에서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여기서 절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맹장의 일부를 이렇게 절제를 하거나 이쪽에도 염증이 심하다면 이 소장과 대장의 일부까지 같이 잘라서 이어 붙이는 대장 절제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경으로 시도하다가 염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복강경으로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개복수술로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다행히도 그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는 아니었어가지고 기본적인 충수돌기형 절제술만으로 수술을 잘 마쳤던 경우였고요. 그렇지만 사실 급성 충수돌기염의 20에서 30% 정도가 진단 당시에 이미 이제 터진다고 하는 그런 천공이나 농양이 고여있는 합병증에 있는 충수염으로 진단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한 최대 30% 정도까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맹장 절제술이나 회맹장 절제술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인 충수돌기염 수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수술은 아닌데, 이게 이제 소장이나 대장을 같이 자르게 되면은 좀 더 수술도 커지고 수술의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죠. 맞습니다. 그 충수돌기만 절제하는 건 쉽지만 이 장절제까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일 장수술을 하고 대장 절제술에 익숙한 저희 같은 대장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병원은 24시간 당직 시간에도 이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어서요. 대장항문외과 의사라면 이제 대장의 시작부터 끝인 항문까지 이제 전문적으로 보게 되는데, 충수돌기가 이제 그 대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저희 대학병원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대장 항문 질환만을 봤던 병원이잖아요. 이 충수돌기 절제술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던가 시설이라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네. 선생님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어요? 예, 저는 이제 눈을 떠보니 이제 병실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수술 당일과 이제 그 다음날 정도에 배꼽 상처의 통증이 좀 있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져서 큰 문제 없이 잘 퇴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충수돌기 절제술만 시행한다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진 않죠. 이제 기존 개복 수술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이 통증이 훨씬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수술 다음날까지는 조금 통증은 있을 수 있고, 예. 특히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통제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정도고요. 염증이 심하지 않은 충수돌기 절제술이라면 수술하고 나서 2-3일이면 퇴원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수술 후에 뭐 방구가 나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충수돌기 절제술은 장을 자체를 자르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가스 패싱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염증이 아주 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배액관도 가지고 있고 장도 일부 자르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염증 조절을 위해서 좀 더 며칠 항생제 투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충수 돌기 자체가 우리 몸에서 특별하게 큰 기능을 하는 게 없어서 뭐 흔히 뭐 면역 반응이나 그런 데 관여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체감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충수돌기 자체가 우리 소화기관인 장에서 음식물이 지나가거나 뭐 이런 통로는 아니기 때문에 충수돌기 절제를 한다고 해서 소화 능력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은 갖지 마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복통, 특히 이제 우하복부 복통이 있을 때는 그거를 오래 참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 진단이 늦어지면 충수돌기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뭐 간단하게 충수돌기 절제술로 끝나지 않고 복막염이나 폐혈증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혹시나 지금 주변에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예,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